하나, 둘, 셋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파니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잠실 롯데백화점 에비츄 팝업 스토어에서 오늘 블랙데이를 맞이해가지고 에비츄에서 블랙박스가 나왔습니다. 이 블랙박스가 뭐냐면, 블랙데이에 출시한다고 해가지고 럭키박스인데 까맣게 포장을 해가지고 출시가 되었는데요. 가격은 18,900원이었어요. 네, 저는 예전에 에비츄 그 럭키박스가 엄청 인기가 많아가지고 외국인들도 같이 줄 서가지고 구입을 한다고 들어가지고 10시 반에 오픈이었는데 제가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. 10시쯤 도착을 했는데 아직 그 매장은 오픈을 안해 있었고, 줄서 있는 사람은 없고, 그냥 주변에서 물건 물어보는 사람만 두세 분 정도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거의 뭐 1, 2, 3등 안에 들어가지고 물건을 사왔는데요. 이번에는 한 사람당 한 개를 구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개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예전에는 이제 요런 인형이 메인이었다면, 이번에 나온 블랙박스는 이렇게 키링, 에비츄 한 요만한 사이즈의 이런 키링이 메인인가 봐요. 키링이 기본으로 다 들어있고, 그 외에 여러 가지 상품이 있다고 해요. 다 같이 에비츄 블랙박스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? 가지고 오는 동안에 여기 옆에 테이프가 뜯어졌는데요. 짠! 이렇게 박스에 에비츄가 빼꼼 쳐다보고 있어요. 박스마다 스티커가 다 다른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고요. 저는 일부러 요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 아이로 골라왔어요. 같이 열어볼까요? 하나, 둘, 셋. 예전에 럭키 박스에 비해서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졌어요. 가격이 반도 안 되는 가격이니까, 네. 요만한, 조그만한 사이즈네요. 조그만한 사이즈고요.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. 과연 어떤 게 들어있을까? 떨린다. 짠! 에비츄 데코 스티커. 데코 스티커 A 버전이에요. 이거 예전에 나 럭키백에 들어있던 것 같은데, 럭키박스에. 이게 매장에 갔더니 A, B, C, D까지인가 버전이 나와 있던 것 같은데, 제 블랙박스에는 A 버전이 들어있네요. 이게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네요. 근데 아까 얼굴이 인형뽑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? 다음 마지막인데요. 이거는 에비츄 초콜릿. 아, 나못 살아. 나 이거 선물 받은 거 똑같은 거예요. 안에 초콜릿이 들어있고 이렇게 손잡이가 있는 에비츄 컵. 이거 자라 그러죠? 뚜껑이 이렇게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되어 있고, 유리병. 아, 나 이거 선물 받은 거 있거든요. 아, 기왕이면 똑같은 거 없어지는데. 나 이거 발렌타인데이 때 선물, 팬분한테 선물 받은 건데, 그거랑 똑같은 게 나왔네요. 에비츄 블랙박스의 구성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. 이렇게 세 가지가 18,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. 아, 그리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시면 뭐 즉석으로 이렇게 당첨되는 게 있나 봐요. 근데 그 당첨돼가지고 짠! 마우스 패드예요. 굉장히 사이즈가 큼직한 마우스 패드인데요. 즉석으로 이거랑 그리고 요거는 코스터예요. 코스터라는 거는 컵 받침이거든요. 이렇게 코스터랑 마우스 패드가 즉석 당첨이 됐어요. 네. 그러니까 18,900원에 이렇게 다섯 가지 아이템을 득템한 건데요. 굉장히 이득이죠, 사실. 마우스 패드 5,000원이고 코스터가 7,300원이거든요. 그리고 뭐 이렇게 스티커랑 요 메인인 요 키링 그리고 요 병에 들어있는 초콜릿까지 하면 사실 괜찮은 구성이긴 해요. 네. 그 이거는 블랙박스에 들어있는 건 아닌데 제가 예뻐가지고 사왔어요. 네, 이거는 스티커 못 보던 게또 나왔길래
블랙박스에 들어있는 건 아닌데 사봤어요. 자, 이렇게 같이 에비츄 블랙데이 맞이 블랙박스를 같이 열어봤네요. 요 키링은 제가 그 들고 다니는 에코백에다가 같이 달고 다니려고 해요. 귀엽게 가방에 잘 달고 다닐게요. 자, 오늘부터 시작해서 4일 동안 선착순 100명한테 판매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잠실로 가시면 될것 같네요.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, 그리고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.